설 연휴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는데요. 정부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서 다가오는 설 연휴 이동 자제를 요청했습니다. 정부는 이번 설에 대중교통 좌석 판매를 줄이고 고속도로 통행료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. 이리나 기자입니다. 정부는 이번 설 명절에도 이동 자제를 당부하면서 설 연휴 고향 방문과 여행 최소화를 기본 방향으로 오는 10일부터 특별 교통 대책을 펼칩니다. 이번 설 연휴 동안 2,100만 명 이상, 하루 평균 430만 명이 이동할 것으로 보입니다. 이는 지난 설과 비교해 약 32.6% 줄어든 수준이지만 대중교통보다는 자가용 이용이 늘어 그만큼 고속도로 휴게소가 붐빌 수밖에 없습니다. 이에 대비해 정부는 연휴 기간 휴게소 안에서 음식을 먹을 수 없는 대신 판매하는 음식은 포장만 허용하고 시설 내 동선도 모두 분리합니다. 또 시설 이용 시 발열 확인과 출입명부 작성은 물론 주요 휴게시설의 임시 화장실을 더 늘리기로 했습니다. 또 코로나19 확산 우려로 지난해 추석에 이어 이번 설 연휴 기간에도 고속도로 통행료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. 대중교통의 경우 열차표는 창가 좌석만 판매한 데 이어 버스와 항공편도 창가 좌석 우선 예매를 권고했습니다. 여객선도 승선 인원을 선박 정원의 50% 수준으로 관리할 방침입니다. 대중교통 운행 전후 소독을 실시하고 탑승객의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등 예매부터 탑승, 이용까지 전 단계에 걸쳐 방역수칙을 철저히 시행할 계획입니다. 수시로 환기와 소독을 실시하고 승하차 시 동선을 분리하고 열화상 카메라를 설치하는 등 감염 예방 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. 비대면 예매와 셀프 체크인 등을 적극 활용하여 접촉에 의한 감염 위험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. 정부는 이번 설 연휴 기간 동안 이동객의 10명 중 9명 이상이 자가용을 이용하고 귀성이 집중되는 설 전날인 11일 오전과 설 당일인 12일 오후에 가장 혼잡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. 교통 혼잡이 예상되는 도로 구간의 확장과 임시 갓길 마련으로 교통량을 분산하고 난폭운전과 상시 음주 단속 등 교통법규 위반 행위도 집중 점검할 계획입니다. 한편 정부는 아직 이동 계획을 정하지 못한 국민들이 17%에 달해 실제 이동 규모나 혼잡 상황 등은 달라질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. 그러면서 이동이 불가피한 경우 개인 차량을 이용하고 대중교통을 탈 땐 항상 마스크를 쓰는 등 필수적인 방역 지침을 지켜줄 것을 거듭 요청했습니다. KTV 이리나입니다.